안녕하세요. 백현보험 프로입니다. 여러분, 스윙이 변해야 샷이 변합니다. 네 번째 시간에는 손이 아닌 클럽 헤드를 올려라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프 스윙 하는데 나는 상체 힘이 좀 많이 들어온다 라는 분들은 꼭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바로 손이 아닌 클럽 헤드를 올려라 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양손이 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났는데도 계속 손이 이제 높아지는 상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쳐보면, 자, 공도 굉장히 똑바로 가고요. 공도 잘 맞았습니다. 다만 이렇게 스윙을 한번 볼게요. 먼저 이번에도 스윙을 보면 양손이 지금 하프 지점에 왔습니다. 그리고 클럽은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백스윙 탑까지 가서 이제 공을 치는데 약간 지금 코킹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상체를 조금 많이 쓰는 느낌으로 공을 친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서 저 멀리 있는 클럽 헤드를 올려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지금도 잘 맞았고요. 공도 똑바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자, 지금 두 가지 공 다 뭐 똑바로 가고 거리도 뭐 비슷하게 갔지만 중요한 건 똑같은 위치에서 제가 첫 번째 친 샷과 동일한 팔의 움직임에서 멈춰봤을 때 확실하게 클럽 헤드가 양손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이 클럽 헤드가 여러분들 무겁잖아요. 무겁기 때문에 손이 높아지고 있는데 클럽 헤드가 손보다 낮거나 혹은 같은 라인에 있으면 이 무거운 거를 내가 잡는 힘이 생깁니다. 그런데 클럽 헤드를 이렇게 올려서 양손 위에다가 이렇게 딱 주시면 아무리 무거운 물체를 어떤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받치고 있는 게 편하듯이 그런 원리로 이 클럽 헤드가 내 양손 위에 있으면 어깨에 힘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어깨를 유연하게 혹은 컨트롤하면서 공을 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클럽 헤드를 어떻게 올려야 되냐? 클럽 헤드를 올리는데 바로 하진 마세요. 어쨌든 이 삼각형은 오른쪽 허벅지까지 양손이 와야 돼요. 움직임 없이 오다가 저 멀리 있는 클럽 헤드를 왼손 이 세 손가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. 손 위로 혹은 오른손 두 마디 걸어잡은 두 마디로 오른손바닥이 지면을 보듯 꺾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. 어떤 방법이든 일단 내가 골프스윙하는데 상체 힘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양손 위에 클럽 헤드가 딱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. 이게 골프스윙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키포인트죠. 왜냐면 일단 힘이 들어왔다는 거는 안 빠집니다.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 때 힘을 이렇게 또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올라가다 또 힘이 들어오니까 또 힘을 주고. 근데 이건 악순환의 반복이니까 자, 어드레스 때도 힘 빼고 있지 말고 한 5에서 6 정도의 힘을 딱 잡아주고 그 힘을 유지하는 건데 내가 클럽 헤드가 어디 있는지 클럽 헤드가 양손 위로 올라오는지 혹은 이렇게 좀 늦게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거울을 보고 계속 10번 정도 1번을 이 하프 지점에다가 맞춰놓고 거울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잘 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오케이 가시면 되는데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좀 코킹이 빨리 되는 느낌이 드는데 손목을 좀 쓰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어깨에 힘이 안 들어온다. 팔이랑 어깨를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힘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분들은 하프 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손이 아닌 클럽 헤드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.